검찰이 압수수색한 서울의 한 건축사 사무소입니다. 공사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하는 감리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인데 이 사무소를 포함해 11개 감리 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.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서로 짜고 순번을 정해 LH가 발주한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실제 낙찰받을 업체와 그냥 입찰에 참여만 하는 들러리로 역할을 나눈 뒤 들러리 업체는 일부러 부실하게 심사를 준비해 미리 정해둔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게 유도하는 수법입니다. 검찰은 지난 2019년부터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한 건당 수십억 원, 모두 합치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부 업체는 LH 출신 전관들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검찰은 지난 4월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한 곳에서 자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LH나 조달청 발주공사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런 입찰 담합이 국고 손실을 부르고 최근 불거진 LH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으로까지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업체와 관련자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앞서 경찰도 LH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본사와 설계 감리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LH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.